네, 지성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지식테이너 김승훈이에요. 이번 주에 사심 역사 컨텐츠를 원래 다른 주제를 하나 생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몇 시간 전에 제가 뉴스를 급하게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PPT를 급하게 만드느라 오늘 방송 시작이 조금 늦었는데 네, 오늘 이 셔츠를 입고 온 이유가 있어요. 보통 국대 경기 응원할 때 이런 거 입는 셔츠거든요. 사실 이거 몇년 전에 아프리카 TV 공식 방송 때 나눠줬던 셔츠 입고 온 거예요. 붉은 악마 셔츠는 갖고는 있는데 사이즈가 안 맞아. 그래서 입을 수가 없어서 그냥 그 공식 방송 때 입었었던 셔츠를 입고 왔어요. 네, 오늘 이 셔츠를 입은 이유는 관련 인물이 2002년 피파 월드컵과 관련됐었던 인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실 뭔가 기쁜 소식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오늘 PPT를 준비했던 거는 주인공이 유상철 전 감독이에요. 네, 제목은 한번 이렇게 붙여봤어요. 2002년 신화를 가능하게 했던 멀티플레이어.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PPT 배경을 완전 빨간색으로 하면 그 카메라가 좀 되게 뻘겋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색깔 편성을 이렇게 했다는 점 참고를 하시기를 바랄게요. 네. 유상철 전 감독의 이제 프로필을 보자면, 서울 서대문구 출신인데, 응암동 출신이라서, 당시에는 서대문구였는데, 지금은 은평구래요. 1971년 10월 18일 생이었고, 네. 몇 시간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2021년 6월 7일, 예. 네, 만 49세였다 그래요. 만 50세 생일을 몇달 앞두고. 그리고 놀라운 거는 선수 시절의 포지션이 골키퍼를 제외한 모든 포지션을 한 번씩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골키퍼만 안 해봤대. 그래서 더 놀라운 업적은 K리그에서는 수비수로도, 미드필더로도, 공격수로도 한번 이상 올스타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공격수로 득점왕을 한 시즌도 있었고, 다만 이제 가장 많이 맡았던 포지션은 공격으로 뛸 때는 중앙 박스 투 박스 그 미드필더 있죠? 그 자리에 배치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윙백으로 갔었대요. 2002년 그 월드컵 때 16강전 때 유상철 감독이 처음 선발은 이 미드필더로 나갔었다가 이제 김태형 선수가 코뼈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김태형 감독이. 그때 빠졌을 때, 좌측 윙백으로 빠졌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홍명보 감독이 빠지고, 이제 차두리 코치가 투입이 될 때, 그때 이제, 홍명보 감독이 있었던 중앙으로 또 갔었다고.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을 여러 번 옮길 수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16강전 때, 수비수 3명 빼고 공격수 3명 넣는 작전이 가능했던 거긴 하대요. 그때 유상철 전 감독이 그렇게 수비로 잘 옮기고, 선발 때 윙으로 떴었던 이제 박지성 씨도 미드를 거쳐서 마지막에 차두리가 코치 투입할 때 이제 수비로 내려왔죠. 어쨌든, 그런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멀티플레이어가 몇명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 3명을 빼고 공격수 3명을 넣는 그 극강의 극단적인 작전을 쓸 수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당시는 국민학교였지만 응암초등학교 출신이고 경신중고등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대학 선수는 건국대학교에서 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클럽은 이제 K리그에서는 울산현대 호랑이 였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J리그를 두 팀에서 주로 떴대요. 요코하마에서 한번 뛰고, 이제 전성기 때 뛰었었던 팀은 가시와 레이솔. 이 가시와 레이솔이 진짜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중에 되게 자주 등장을 하는 게요. 황선홍 감독이랑 홍명보 감독이랑 이 유상철 전 감독이랑 세 선수가 한 팀에서 뛰었어요. 그 월드컵 시점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월드컵 이후 K리그로 다시 와서 그렇게 뛰고, 그 다음에 잠깐 J리그 갔다가 다시 K리그로 돌아와서 2005년에 이제 2006 피파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까지 뛰고 은퇴를 했나 봐. 최종 예선까지는 뛰었는데 월드컵 다시 나가고 싶었는데 무릎 부상 때문에 못 나갔대요. 그래서 센츄리 클럽 가입했고요. 18득점. 그 우리나라 센츄리 클럽 가입한 선수들 중에서 현재까지 최다 득점은 황선홍 감독이 갖고 있어요. 황선홍 감독은 폴란드전 때 마지막 득점을 해가지고 A매치 총 50득점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갔는데, 이제 때마침 그 나라라 슛돌이가 초대 감독이 그 김종국 씨였잖아요. 김종국 씨하고 이제 박충재 씨가 감독을 하다가, 근데 그때는 이제 연예인, 그냥 스포츠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감독을 했었다가, 때마침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이 은퇴를 하는 그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그 독일 월드컵 끝나고 아마 감독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때 끝나고 감독이 바뀌어서, 그때 독일 월드컵 때이 슛돌이 팀이 그 독일까지 직관을 갔었더라고. 그게 끝나고, 이제 때마침 은퇴했던 유상철 전 감독이 감독 커리어를 유소년으로 처음 시작을 하게 된게이 슛돌이에요. 이때 이제 발굴한 인물 중에 한 명이 이강인 선수죠. 그리고 그다 유소년 클럽 감독을 한 다음에 이제 춘천 기계공업고등학교가 그때 축구부를 처음 만들었대요. 그래서 축구부 창단 감독이었대. 그 다음에는 이제 K리그 1 감독을 하게 되죠. 근데 대전 시티즌이 사실 좀그안 좋은 소식들이 좀 많잖아요. 유상철 전 감독이 물러난 이후로 더안 좋아졌다고. 뭐 대전 시티즌 팀 팬들한테는 좀뭐 미안하지만 뭐 팀을 비하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울산대학교에서 감독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울산대학교가 그 재단이 현대중공업이에요. 왜냐면 울산이 그 현대가 일으켰던 도시였던 거 알죠? 그래서 그 울산 아마 울산의 사립학교들 중에서는 현대가 관여했던 학교들이 있어요. 물론 그 여러분들의 뭐 현대 고등학교가 있는데 현대 고등학교는 저기 압구정에 있거든요. 그거하고는 좀 관련이 없긴 한데 거기도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아마 현대 건설을 만들면서 아마 현대 고등학교를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울산대학교 그 현대 아산 쪽이 아마 그거일 거예요. 현대 아산 현대중공업. 그래서 그 울산대학교 의과대학이 서울에 있는 거 알죠? 서울 아산병원. 그 서울 아산병원이 그 현대 아산이 운영하는 기업이 그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울산대학교 의대가 서울에 있어요. 어쨌든 그 울산대학교 이제 현대 쪽에서 알아줬대요. 아, 그 알아봐줬대. 그 감독 자리를. 그리고 이제 전남 드래곤즈라고 그 광양에 있는 팀 알죠? 전남 드래곤즈는 광양에 있어요. 그 거기 감독을 했었고, 그다음 이제 마지막 감독 커리어가 인천 유나이티드 그 숭이동에 있는 옛날에 인천 야구장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거기가 이제 인천 축구장으로 바뀌었는데 뭐 거기를 홈으로 쓰는 팀에서 마지막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현재 이제 등록됐던 거는 인천 유나이티드의 명예 감독이래요. 명예 감독으로 그 아마 이제 이번 주에는 그 K리그 일정이 없거든요. 그 이번 주에는 K리그 일정이 없어서 아마 그 다음 주 이후에 K리그에서는 아마 유상철 전 감독에 대한 추모 행사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K리그 일정이 없는 이유가 지금 월드컵 2차 예선이 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수요일에 이제 대한민국의 경기가 하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경기 때 추모 행사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네요. 일산에 사니까.
그래서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이랑 차범근 감독이랑 이게 인연이 되게 젊을 때 시작이 됐대요. K리그 처음 입단을 했을 때 감독이 그때 그 울산현대 감독이 차범근 전 감독이었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의 피지컬을 보고 얘 크게 데려다 해서 내 독일 인맥들을 이용을 해서 분데스리가에 보내줄게 하려고 했는데, 그럼 이제 몇 시즌 더 키워야 되잖아요. 근데 한 시즌 끝나고 차범근 전 감독이 잘렸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다시 국대에서 만나죠. 근데 국대에서의 인연도 그렇게 길지 못했다는 거. 자, 그랬는데 이제 1998시즌에 이제 프랑스 월드컵이 끝나고 K리그에서 23경기 15득점의 기록을 세워요. 그래서 득점왕에 오른 시즌이 있대요. 근데 득점왕이었는데 시즌 베스트 11에는 미드필더로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그 베스트 11 이거를 미드필더로 간 적도 있고 공격수로 간 적도 있고 수비수로 간 적도 있어. 그리고 이때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그 벨기에 상대로 그 동점골 넣었었던 그 경기 기억하죠? 그때 유상철 전 감독이랑 동갑내기 친구였던 이임생 감독은 그 얼굴에 그 얼굴 그눈쪽그 근육 찢어지는 부상이었는데 그때 교체 선수 3명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때 머리에 붕대 감고 뛰었었죠. 제일 기억나는 게 사실 이제 그 경기에서 제일 많이 기억이 남았던 게 이임생 감독이야. 내가 그걸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이랑 이임생 감독이랑 그래서 2019년에 그 인천이랑 수원이랑 그 매치할 때 이제 감독끼리 인사하면서 그랬었대요. 유상철 전 감독이 임생아 나이 나이에 가야 되냐 이런 인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임생 감독이 진짜 그냥 슬퍼서 안아주는 수밖에 없었대.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월드컵 끝나고 J리그 가요. 근데 J리그에서도 K리그 때처럼 팀 사정에 따라서 포지션을 계속 옮겨 다녔대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유틸리티라는 포지션이 좋게 되면 팀 사정에 따라서 이 자리 저 자리 다 가면서 자기 실력 다 발휘하고 그게 좋은데 안 좋게 이제 되면 유틸리티는 백업이 되는 거죠. 좋으면 주전, 아니면 백업. 그러니까 좋으면 진짜 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구성을 할수 있는 거고, 안 좋게 되면 이게 유틸리티라는 자리는 확실하게 능력치를 인정을 못하면 그냥 백업이 되는 그런 포지션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가시와레이솔에서 이제 그 2002년 월드컵에 주축이 되는 그세 명의 영웅이 뭉치죠. 그리고 이제 2002년 이 월드컵에서 홍명보 감독이 주장이었고 유상철 전 감독이 부주장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조별리그 첫 경기 이 진짜 이 조별리그 첫 경기 그 폴란드전은 그 가시와레이솔에서 뛰었던 이 트리오가 다 했어.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그 폴란드 역습에 흔들릴 때 홍명보 감독이 중거리 슛 한번 싹 쏘면서 그 분위기 한번 찔러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좀 안정되면서, 그러니까 홍명보 전 감독은 사실 수비를 엄청 잘해서라 그 자리를 맡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뛰면서 그 빌드업까지 가능하다는 거였죠. 중거리 슛도 쏠줄 알고.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그 자리를 뛰는 거였고, 그렇게 뛰었고. 그래서 이제 그첫 골을 황선홍 감독이 성공을 하죠. 황선홍 감독이 선제골을 넣고 그다음에 후반에 유상철 전 감독이 그 중앙 다 뚫고 그 슛을 쐈는데 사실 방향은 두댁한테 읽혔어요. 그 두댁 골키퍼한테 읽혔는데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죠.
골키퍼 손 맞고 들어갔어. 이게 슛의 파워가 셌기 때문에 골키퍼 손에 맞았는데도 들어간 거야. 파워로 이긴 거죠. 진짜 파워는 대단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결정적인 이 쐐기 골로 우리나라가 진짜 월드컵 본선에 출전한 지 48년 만에 본선에서 이겼죠. 본선 경기를. 그 기록을 갖고 있는 거고,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 월드컵 본선에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한 사람이 딱두명 있어요. 유상철 선 감독이 있고, 다른 한 명은 손흥민 선수예요. 손흥민 선수는 그 전대에서도 또 득점 기록이 있죠. 그래서 2002년에 다시 울산 현대 와서 그때 울산 현대가 전반기에 8등이었는데 후반기에 8연승을 하면서 마지막 경기에 2위까지 올라갔었대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도 만약에 성남이라가 포항 스틸러스한테 졌다면 이때 울산현대가 우승할 수도 있었대요. 이때 울산현대에 그 이천수 선수도 있었죠. 어쨌든 이 후반기 8연승 기간 동안에 유상철 전 감독이 9득점을 했었다. 엄청난 그 기량을 발휘를 했었죠. 근데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이 유난히 선수 시절에 준우승 경험이 많아요. 그러다가 2004년에 요코하마 갔을 때그 J리그를 딱 우승을 한번 해봐요. 이때 이제 아테네 올림픽 국대도 뛰었어요. 8강까지 갔지. 그 다음에 2005년에 다시 울산 현대 와가지고 이제 FIFA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뛰고, 근데 이제 후반기에는 무릎 부상이 재발을 하면서 그 후반기에는 거의 못 뛰었대요. 거의 못 뛰었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엔트리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 우승 트로피는 들어 올렸지. 그래서 2006년에 은퇴를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독일 월드컵은 못 뛰어요. 못 뛰고 그래서 이제 슛돌이 감독 가죠. 근데 이제 유상철 전 감독한테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별명은 사실 이제 그 고인한테는 좀 이제 그 미안한 내용이긴 하지만 홈런왕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그때 한때 유행했었죠. 그 플래시 게임도. 지금은 이제 플래시 게임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홈런왕 유상철이라는 플래시 게임이 시리즈가 좀몇개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골대 앞에서 그골 넣으면 안 좋은 반응이 나오고 그 홈런 날리면 되게 좋은 반응이 나오고 그 마우스 누르는 그 타이밍에 따라서 그 수직 상승 로켓 슛도 나오고 아 이거 무슨 말안 되는데 이거 아 플래시기가 나와가지고 아 슬픈 생각. 그러면 이제 그 궁극의 초피세기가 나오면 그리고 공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도 더 하시겠습니까? 그 버튼이 나왔다고 하고. 그 다음에 2002년에는 그 히딩크 감독을 구하라 후속편이 나왔어요. 그래서 히딩크 감독이 아폴로 안톤 오노한테 납치돼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축구공을 갖고 이 뭐냐 축구공을 갖고 히딩크 감독을 구하러 가는 그걸 했는데 엔딩을 못 봤어요. 나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엔딩을 못 봤어. 이게 왜 어려웠냐면요. 위에 오노가 타고 있는 비행선이 다녀요. 근데 그 오노가 타고 있는 비행선이 다니는데 그거를 수직 상승 로켓 슈트를 맞춰야 되는데 이 중간에 히딩크 감독이 달려 있어가지고 히딩크 감독을 맞추면 HP가 깎이는 거였거든. 그래서 그리고 거기서 초피세기를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요. 김동성 씨를 소환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몹들을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뭐 그런 필살기가 있었다고 해.
어쨌든 그때는 플래시가 있었고. 근데 사실 이런 플래시 게임이 나오게 된 배경은요, 이제 허정무 전 감독 1기 때 유상철 전 감독의 포지션이 스트라이커였대요. 그래서 수비수 다 뚫고 막 골키퍼 1대1 찬스까지 갔는데, 근데 이제 슛을 골로 연결시키지 못한 경우가 좀 많았나 봐. 그래서 그때 정말 전 국민의 뒷목을 부드럽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많았대요. 그래서 붙은 별명이 홈런왕이었던 거야.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히딩크 전 감독이 부임한 이후요, 유상철 전 감독에 대해서 진짜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훌륭한 선수라고 평가는 했지만 스트라이커로 쓰진 않았다. 네, 그쵸? 왜냐면 스트라이커로는 이제 베테랑으로는 황선홍 감독이 있었고, 안정환 감독도 네, 어쩌다 FC 맞나? 어쨌든 팀 감독도 안정환 감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정환 감독이 이제 차세대 스트라이커로 낙점이 됐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렇게 뜹죠. 그래서 그 이후로 국대에서 스트라이커로 나온 적은 거의 없었다 그래.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는요, 사실 그 당시 축구 기술 지도의 한계였다고 해요. 이게 볼터치랑 드리블 능력이 조금 요즘 선수들 세대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은 거는 사실 팩트긴 해요. 당시 이제 좀 약간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게좀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유상철 전 감독의 강점은 피지컬, 하드웨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고, 그러니까 히딩크호가 발탁을 했지. 체력 테스트 살아남아가지고. 그리고 시야가 좋고 위치 선정 능력 이런 게 좋으니까 사실 이 자리 저 자리를 왔다 갔다 할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김남일 감독이라든지 박지성 해설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송종국 씨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당시 히딩크 감독이 자기가 운영하는 그 스타일에 약간 최적화된 선수들이 몇명 있었다는 거야. 이 선수들이 있으면, 그러면 이 선수들은 어떤 선수를 교체하느냐에 따라서 포지션을 바꿔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포지션에 의식하지 않고 이 선수 저 선수를 막 바꿀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국대에 그렇게 할 만한 멀티플레이어가 몇명 없죠. 손흥민 선수를 수비를 갖다 놓을 순 없잖아. 어쨌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방송 출연을 통해서 알려진 거긴 한데, 유상철 전 감독이 이 왼쪽 눈이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왼쪽 눈이 안 보인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아마 얘기한 시점으로 봐서는 선수 시절 말기쯤부터 한쪽 눈이 안 보였었을 것 같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업적을 남겼다는 거가 진짜 대단한 거죠. 왜냐면 스포츠 선수한테 신체 기능이 하나가 없다는 거는 진짜 이건 엄청난 핸디캡이거든요. 사실 그리고 축구에는 패럴림픽이 없잖아. 그렇다고요. 그래서 유상철 전 감독하면 딱 대표 키워드는 만능 멀티플레이어였다는 거죠. FIFA 월드컵 2002년 대회로만 한정을 해도 포지션을 했었던 게 9개예요. 그러니까 이때 담당했던 포지션 9개를 보면요, 자, 필드에서 11명이 뛰죠. 근데 포지션이 9개였다는 거는 진짜 최전방 스트라이커랑 골키퍼 빼고 다 해봤다는 거야. 9개 다 해봤다는 거죠. 11명의 자리 중에서 스트라이커랑 골키퍼 빼고 다 했어. 윙도 뛰고 수비도 뛰고. 특히 이제 경기 후반에 히딩크 전 감독이 수비수들을 빼고 공격수들을 많이 넣었었잖아. 그 작전이 가능했던 이유가 뭐
전방에 박지성, 중앙에 유상철, 그리고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영표, 송종국 막 이런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를 바꿔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를 빼면 예를 들자면 이제 김남일 감독이 16강전 때부터 부상으로 일찍 빠졌잖아요. 김남일 감독 빠질 때 그러면 누구를 투입하지 하면 다른 감독들은 그 김남일 감독이 그 중앙 수비 밀드필더로 수비형 밀드필더를 뗐었는데 그냥 그 자리만 생각을 했지만 히딩크 전 감독은 그 김남일 감독 빠졌을 때 이천수 선수 넣었죠. 그 이천수 선수가 이제 전방 윙어로 가니까 그러면 이제 그 윙에 있었던 그 박지성 선수가 이제 미드로 내려왔잖아. 그러면 그 박지성 선수 미드로 내리고 유상철 감독을 수비로 가는 거야. 그 유상철 감독은 물론 이제 그때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갔었다가 김태형 감독이 먼저 빠지면서 그 코뼈 맞고 빠졌죠. 그래서 그 김태형 감독의 자리를 유상철 전 감독이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기 후반에 체력이 다 내, 그러니까 체력 문제라기보다는 홍명보 감독을 그때 뺐던 이유는요. 그때 이탈리아 공격수가 크리스티안 비엘하고 그 프란체스코 토티였잖아. 그 비엘이랑 토티가 둘이서 아주 그냥 흠씬 두들겨 팼대요. 근데 그걸 못 막은, 좀 막기 힘들어 했나봐. 그러니까 전술에 좀 뭔가 맞지 않았었는데 일단은 그 빌드업 차원에서 계속 뛰고 있었는데 어차피 이제 그 4백으로 내리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빠지면서 4백으로 바뀌고 나머지를 다 공격에 투입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김남일 감독 수비형 미드도 빠졌었고 그래서 박지성 선수를 다시 수비형 미드로 그 자리를 바꿔주고 그 홍명보 감독이 빠지는 그 중앙 수비 자리를 유상철 감독이 옮긴 거지. 그러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이 빠지고 차두리 코치가 들어왔죠. 차두리 코치가 그때는 공격수였거든. 나중에는 수비수로 바꾸지만 차미네이터를. 근데 이제 그날 경기가 끝나고 김태형 감독이 코뼈 수술을 받아요. 근데 이제 그 코뼈의 보호대가 필요했는데 그래서 그 타이거 마스크를 사야 되는데 그 유상철 전 감독이 일본에 있었던 시절에 그 마스크 만드는 사람들하고 좀 뭐가 인맥이 있었나 봐. 그래서 타이거 마스크 갖다 줬대. 유상철 감독이 그때 타이거 마스크 갖다 줬다. 그래서 그때부터 김태형 감독은 8강전부터 남은 경기들을 다 타이거 마스크를 끼고 나오죠. 물론 시야가 좀 가려지긴 했겠지만 어쨌든 타이거 마스크. 자, 그리고 이제 유상철 전 감독이 가지고 있는 이 업적 중에 하나가 월드컵 본선에서 두 경기 연속 득점을 했었다는 거예요. 프랑스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벨기에 상대로 동점골 넣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전 이제 우리나라에서 했던 월드컵 첫 경기에서 그 1차전에서 득점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손흥민 선수가 러시아 월드컵 때 멕시코전이랑 독일전 때 연속으로 한 골씩 넣죠. 경기 후반에. 자, 그리고 이제 은퇴 후에 이제 유상철 축구교실을 하면서 동시에 나라슈토리, 그 방송팀, 방송 때문에 만들어진 유소년 축구클럽의 감독을 하죠. 그래서 이때 있었던 선수 중에 한 명이 이강인 선수. 그때 사실 이제 다른 선수들도 꽤 그 이름이 많이 남았었는데 그때 이제 여자 선수도 한 명 있었어. 근데 아마 그 나중에 축구 그만두긴 했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 슛돌이 1기 때 선수들이 나중에 이제 김종국 씨가 전역하고 나서 뭐 토크쇼에 출연을 했을 때 그때 슛돌이 1기들이 잠깐 얼굴을 그 근황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그 자리에 와가지고 그 사랑스러운 노래 나올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춘천기계공업고등학교 축구부가 창단될 때 창단감독이었고. 자, 그 다음 이제 대전시티즌 때는 감독을 맡을 시절에 워낙에 팀 사정이 안 좋았었대요. 그 승부조작 파문이 있어가지고 이때 선수들이 한 번에 제명이 돼요. 대거 제명이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 그 이후로 이제 감독 대행 체제에서 두 경기 동안 7실점을 해버린 거야. 선수가 없으니까. 왕선재 감독 사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유상철 감독 부임으로. 그래서 어떻게 재건을 해가지고 꼴찌는 면하는데, 근데 이때 이제 당시 골키퍼 중에 한 명이었던 2002년 멤버 중에 한 명이에요. 백업 골키퍼 최은성 선수의 방출 사건. 근데 사실 이때 갈등의 요소가 좀 있었다고는 하더라. 원래 이제 과거에 이제 그 관련이 있었던 선수들하고 좀 약간 작별하는 그런 거였던 것 같긴 한데, 최은성 선수가 유상철 전 감독보다 생일이 몇 달 빠르거든. 그죠? 좀 둘이서 좀 서로 좀 껄끄럽긴 했을 거야. 그리고 이제 2012 시즌에 16팀 중에 13위 해서 K리그 1 두 시즌 다 잔류에 성공을 해요. 꼴찌를 탈출하고. 근데 대전 시티즌 프런트도 진짜 일 못하는 게, 시즌 끝나지도 않았는데 약간 그 떡밥이 막 그 돌고 그래서 좀 상황이 안 좋은데, 시즌 끝나고 그냥 직원 한 명 와가지고 그냥 그 서면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 딱 하나 주고 끝났대요. 보통 이제 그런 작별할 때는 그래도 서로 서로 면담 자리를 한 번은 마련을 해서 직접 얘기를 해주는 게 예의잖아. 미안하게 됐다면서.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전에서 감독 잘리고 나서, 근데 그 이후로 대전이 더 안 좋아졌나 봐, 상황이. 그 다음에 이제 울산 현대, 모기업이었던 현대중공업의 도움으로 이제 현대 아산이 재단으로 있는 울산대학교 감독으로 가죠. 그 울산대학교, 그래서 의과대학이 서울 아산병원이잖아. 그래서 이번에 그 췌장암 관련해서도 병 치료는 서울 아산병원에서 했대요. 그 인연으로. 그래서 2014랑 2015 시즌에 그 1, 2학년 대학 축구대회를 2년 연속 준우승을 해요. 준우승을 하고, 그 다음에 2015 시즌에 전국체전 대학 축구를 준우승을 해요. 그리고 2017년에 축의대학 축구연맹 이것도 준우승을 해요. 이때 우승한 학교가 단국대학교예요. 내가 단국대 출신이라고 써놓은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래서 유상철 전 감독이 선수 시절에도 준우승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K리그 정규 리그 준우승 3번에 리그 컵 대회도 준우승 2번, 그리고 J리그도 준우승 1번, 그리고 J리그에서 그 A3 챔피언스컵인가? 그것도 준우승 1번. 감독으로도 준우승 4번. 그랬다고 하네요. 그야말로 진정한 콩라인의 대열에 깃드는. 자, 그런데요, 이제 무릎 부상 때문에 사실 그 걷기도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대요. 전남 드래곤즈 감독 때 그 목발이 없었으면 걷기도 힘들었었을 상황이었는데 목발 없이 지휘를 했대요. 그라운드에서는 목발 들고 쉽지 않겠죠. 그거 보니까
우리 2002년 때, 포르투갈전 할 때, 포르투갈 감독이 아마, 목발 짚고 경기 지휘했던 걸로 알거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 그때, 이영표 크로스를 막지 못했던, 이영표 부회장의 크로스를 막지 못했던 사람이, 파울루 벤투 감독이죠. 그렇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5월 14일. 그래서 다시 이제 인천 유나이티드 감독으로 가는데요. 그래서 2020년 시즌까지 감독 계약을 했다 그래요. 그런데 2019년 10월 20일. 그러니까 사실 그 전부터 좀그 유상철 감독이 막 눈에 황달기가 있고 이게 황달기가 있는 게그 몸에 그 독소가 심해지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 악화로 입원을 했다고 구단이 발표를 해요. 그래서 시술을 받고 독소를 제거하는 거 정도만 할수 있었대. 이제 구단 공식 발표로 췌장암 사기가 밝혀졌는데, 그러니까 췌장암이라는 게 발견도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다는 거지. 1기 때 발견을 해도요, 수술이 힘들대요. 그래도 1기면 암세포가 있었던 데하고 좀 약간 이제 전이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그 주변까지 절제를 하거든요. 암 수술을 하면. 근데 이 췌장이라는 자리가 그 십이지장 그 옆에 이자라는 곳이에요. 췌장. 이자라고도 부르는 곳인데 위하고 창자 사이에 있거든요. 진짜 발견이 안 돼요. 근데 이것도 자체도 힘들고 다른 곳으로 전이 됐을 가능성이 있고 그랬는데 어쨌든 이미 사기면 수술이 안 돼요. 암세포를 최대한 없애는 항암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근데 그래도 할수 있을지 그게 안 되는 상황이었었죠. 그러니까 수술은 안 되고 시술로 독소를 제거하는 것 정도밖에 할수 없었다고 했나 봐. 그래서 이제 구단에서 췌장암이라고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37라운드가 전체적으로 경기 전에 30초 동안 박수치는 그 행사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도 지휘를 해서, K리그 1 잔류를 하죠. 자, 근데 이제 계약이 1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국 이제 감독 자리에서 물러났대요. 물론 이제 그때 췌장암인 거 발표를 하고 그래도 지휘를 했었던 이유는 그래도 시즌은 끝내려고 아마 의욕이 있었나 봐요. 시즌을 같이 끝까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고 아무래도 차라리 탁 트인 그라운드에 있는 게 병실에 있는 것보단 좀덜 답답했나 봐.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는 이제 명예감독으로 남은 연봉을 다 지급을 했고,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암세포의 비율은 줄었는데, 하필이면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세포가 뇌로 갔대요. 그러니까, 암이 전이가 될수 있잖아? 그래서 이곳저곳으로 다 전이되면 이제 여러 장기가 다 이제 손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전이된 곳이 별로 없어도 이 암이 뇌로 전이되면 방법이 없대요.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뇌에 종양이 생기는 거는 수술로 어떻게 제거는 하고 관리는 할수 있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2002년 월드컵 미국전 있던 날에 뇌 종양 수술을 했었어요. 외할머니가. 그 미국전 있는 날에.
뇌 종양 제거하는 수술을 했었고, 그 수술을 한 다음에 외할머니가 17년을 더 살았거든요. 17년을 더 살았는데, 이제, 근데 계속 그 병원은 왔다 갔다 했었고, 근데 이제, 결국, 외할머니가 심장마비로 갔었거든. 뭐, 그렇구요. 어쨌든 슛돌이 때 인사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현대화의 인연으로 인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뇌로 전이가 되면서 이제 몸이 힘들었었나 봐. 근데 이제 작년에 이제 본인도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는 동안 그 어머님도 돌아가셨는데, 모자가 둘다 췌장암 투병을 했었던 거야.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유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질병 같은 게, 유전 여부 이런 걸 굉장히 따지잖아요. 왜냐면, 가족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니까, 그런 걸 체크를 하거든요. 근데, 암은 보통, 유전인 경우가 좀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집안 같은 경우도 친가 쪽이 소화기 관리 이런 거 조금 민감하거든요. 왜냐면 친할아버지가 아마 소화기 문제로 좀 일찍 갔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만약에 혹시 여러분들 결혼 안한 분들은요, 건강 체크할 때꼭 이런 걸 신경을 한번 써야 돼요. 왜냐면 이제 배우자하고 서로 얘기할 때, 건강 관련 얘기할 때, 만약에 서로 갖고 있는 달고 사는 병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이게, 자식들도 똑 같은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몰라. 나도 이곳저곳 몸이 좀안 좋은데, 몰라. 지금 당장은 내가 결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혼할 사람 만나면, 그쵸, 건강 관련은 공유를 해야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2002년 월드컵 때그 히딩크호가 우리나라 2002년에 국대의 스쿼드가 어느 정도였냐면요, 유럽이랑 남미를 빼면요, 제3대륙에서 이 정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거의 없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진짜 우리는 완전히 그 극한의 대진표를 받아든 거잖아요. 그 당시 포르투갈이 포트 1에서 안타깝게 미끄러져 내려가지고 포트 2 자리에서 우리랑 같은 조에 걸려버린 거거든. 포르투갈이. 그러기 때문에, 원래, 그래서 개최국이 좋으면서도 안 좋은 게 그거야. 개최국이 좋은 점은요, 우승 후보급인 포트 1들을 조별리그에서 안 만난다는 게 장점이긴 하지만, 포트 1에서 안타깝게 미끄러진 애들하고 같은 조가 걸릴 수도 있거든. 근데 그 순간 죽음의 조가 되는 거예요. 포트 1에서 미끄러 떨어진 애들이 어느 조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 조는 죽음의 조야.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러니까 2002년의 D조는요, 우승 후보가 완전 뭉쳐 있어서 죽음의 조가 아니었고요. 개최국, 포트 1에서 미끄러져 내려온 포르투갈, 그리고 유럽 지역 예선을 가장 먼저 통과한 폴란드, 그리고 북중미 최강 북중미에서 원투가 미국하고 멕시코잖아요? 그 미국. 그렇게 내 팀이 뭉쳐서 죽음의 조가 된 거야.
거기 개최국.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어떻게 보면요, 진짜 폴란드전에서 우리가 이긴 게, 그러니까 사실 보통 그런 죽음의 조에서는 먼저 이긴 팀이 유리해요. 미국이 그래서 올라간 거야. 미국이 첫 경기를 이기기는 했기 때문에. 물론 그 경기는 서로 자책골 하나씩 넣어주는 코미디긴 했는데, 포르투갈이 제 실력으로 경기했던 거는 2차전밖에 없었지. 포르투갈은 한번 미끄러진 게 그렇게 그 불안한 상황에서 3차전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우리는 조 1위라는 유리한 상황에서 3차전을 시작을 했고, 그 2002년 월드컵 얼마 전에도 지난 주말에도 케이블에서 제방 한번 했었어요. 16강전을. 그 동생네 부부 와가지고 같이 점심 먹는데, 그때 이탈리아전 재방송해 주더라.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요, 2002년 월드컵 때 경기 영상이 해상도가 꽤 좋은 편이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방송사가 2002년 월드컵 중계한다고 지상파들이 그 HD 화질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해예요. 이탈리아전 때도 유상철 전 감독이 포지션을 3개를 뛰었죠. 미드필더로 출전했다가 그 김태형 감독 빠진 자리에 그 좌측 수비수로 갔다가 홍명보 감독 빠지고 중앙으로 왔죠. 어쨌든 그렇게 왔었고, 그때 이제 이영표 송종국이 양쪽에 윙백으로 가고 유상철 최진철 가운데 수비수 2명 남고, 하여간 그랬었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됐고, 그래서 여기 지금 그 테이블에 써놓은 게 역사상 최고의 제3대륙 국대라고 써놓은 거예요, 내가. 진짜 제3대륙에서 제3대륙이 진짜 월드컵 준결승에 올라가는 적이 거의 없잖아. 진짜 북중미나 아니 남그 유럽이랑 남미 빼고 제3대륙이 준결승까지 올라간 게요, 그 진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물론 미국이 1930년 우루과이 대회 때 그때 미국이 준결승에 올라간 적은 있는데, 그때는 제1회 대회라서 그때 참가팀이 8팀밖에 안 됐어요. 8팀 중에서 4강 올라간 거하고 32팀 중에서 4강 올라간 게 어느 게 차이가 나? 어쨌든 그래서 유럽이랑 남미 빼고 제3대륙이 지금처럼 여러 라운드를 거쳐야 되는 시스템에서 준결승까지 올라간 거 우리밖에 없어요. 진짜 미스터리한 역사지. 그러니까 사실 객관적인 경기력은,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안 되는 시나리오였어. 거기에다 우리는 그래, 조별리그는 그냥 그 조별리그에서는 내 팀이 실력차가 적었기 때문에 죽음의 조였고, 실력차가 서로 적었기 때문에 죽음의 조가 된 거였고, 그 거기를 2승 1무로 뚫고 올라오고, 그렇게 기껏 죽음의 조 1위로 올라왔더니 죽음의 조 1위로 올라오자마자 만난 상대가 이탈리아고, 16강 올라오자마자 만난 애들이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도 D조의 마지막 경기 결과를 보고 그 이탈리아도 욕했대요. 왜 하필 우리가 개최국이랑 붙어야 되냐 하면서. 근데 이거는 사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 분위기인 게, 어느 나라든 개최국이 잘하든 간에 못하든 간에 개최국이랑 붙는 걸안 좋아해요. 이게 심리적으로 밀리거든, 개최국이랑 붙으면. 그래서 이탈리아 팀이 먼저 대전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네 경기 끝나고 다음날에 TV 보고 왜 하필 우리냐 왜 하필 우리가 붙어야 되냐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도 아마 그랬을 거야. 스페인도 아일랜드랑 아주 그냥 서로 치고받고 그냥 늪축구 했죠. 그 아일랜드 특유의 그 늪축구 있잖아. 아일랜드가 진짜 상대팀 지치게 하는 거 아주 최강이었는데 그래갖고 스페인은 16강전에서 체력 다 쓰고 왔던데. 그 안정환 선수도 그 유튜브 채널인 거 알아요. 그래서 스페인 입장에서도 16강전에서 승부차기 하느라 아주 힘 다 빼고 왔는데 그렇게 힘 다 빼고 왔는데 상대가 개최국이야. 스페인 입장에서도 참 뭐가 같았겠죠. 그래서 사실 8강전은 두 팀 다 체력 다 뺀 상태로 만난 거야. 물론 스페인이 이틀 더 쉬기는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도 16강전에서 승부차기까지 갔던 게 결국은 스페인은 그때 저주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스페인이 준결승에 처음 올라간 게 2010년이야. 그 전까지는 맨날 8강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또 8강에서 멈췄지. 스페인이 2010년에 처음으로 준결승 올라가서 그때 우승한 거야. 그러니까 스페인도 진짜 16강에서 죽어라 뛰었는데 다만 독일은 조금 달랐긴 했지. 왜냐면 독일은 대진이 아일랜드 빼고는 쉬웠거든. 아일랜드만 종료 직전에 일격을 당해서 그렇지 사우디아라비아는 승점 자판기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얘네들이 왜 월드컵 본선에 나왔는지가 신기했을 정도였고 사우디아라비아는 그래서 독일은 첫 경기는 거의 그냥 훈련이나 마찬가지였고 첫 경기는 그냥 훈련 뛴 거고 조별리그 두 경기 뛴 거야 독일은. 그래서 첫 경기는 그냥 훈련이야. 미니게임 90분짜리 게임. 그리고 이제 16강전은 근데 독일이 못한 거야. 파라과이한테 거의 종료 직전에는 한 골 넣고 끝났죠. 서로 그냥 질질 끌다가. 사실 나는 그 경기에서 그냥 파라과이가 이겼으면 어떻게 됐을까 싶기는 해. 파라과이가 준결승까지 올라올 빌드는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파라과이가 그때 한번 그 칠라베르트가 프리킥 한번 해가지고 그냥 넣어버리지 하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골키퍼가 프리킥을 하길래 굉장히 강렬한 기억에 남았던 팀이야 파라과이는. 그랬는데 근데 이제 8강전에서 미국을 만나버려서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진짜 그냥 아일랜드랑 미국 빼고는 거의 그냥 뭐 좀 그냥 만만한 애들 다 만난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완전히 두 경기 연속 연장전 뛰느라 힘 빠진 우리를 만났는데 그 유럽의 그 빅5가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잖아. 그 유럽의 빅5가 그 빅5 중에 둘을 만나고 우리를. 그러니까 독일의 입장에서는 쟤네가 빅5 중에 둘을 없애줬네? 하면서 아싸 하면서. 근데 독일도 우리를 이기기는 했는데 발락이 그 경기에서 노란 딱지가 누적이 돼버리는 바람에 결승전을 못 뛰었죠. 우리가 그냥 진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진 게 아니라 약간의 그 물귀신을 썼죠. 발락을 노란 딱지를 하나 유도를 해가지고 그 토너먼트에서 두 장이 누적돼가지고 결승전도 못 뛰어버렸지 발락이. 그래서 그 이후로 옐로카드 소딘이 원래 예전에는 조별리그 끝나면 노란카드 한 장을 없애줬는데 이제 8강전 끝나고 없애준 걸로 바뀌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바꿔줬어요. 준결승 올라갈 때 노란 카드 지워주는 걸로.
그래서 바뀐 거야. 아, 근데 당장 바뀐 건 아니에요. 그 2006년 때는 그 조별리그까지 이후로 그거였어. 근데 다만 조건은 있어요. 그때도 그랬는데 8강전 때 노란 카드 두 장째가 누적이 되면요, 준결승전 출전 금지야. 그거는 적용돼요. 없어지기 직전에 두 장이 적립되면 그러면 다음 경기 징계는 유지가 돼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히딩크가 지금 퀴라소 감독을 맡고 있고요. 퀴라소가 그 네덜란드령 퀴라소죠. 그 네덜란드령 퀴라소. 근데 그 퀴라소가 지금 어느 대륙에서 뛰고 있지? 갑자기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퀴라소가 저기 인도네시아가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적은 있었거든요. 하여간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퀴라소가 어디의 식민지인 거 맞아. 네덜란드령. 근데 확실한 건 유럽은 아니야. 그리고 박항서 수석 코치였던 박항서 감독은 지금 베트남 감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코치였던, 그리고 아드보카트 감독에서도 코치였던 핀 베어백은 그 이후 대한민국, 호주, 오만의 국대 감독을 맡았다가, 네, 오만 감독 임기를 마지막으로, 아마 베어백도 아마 암으로 갔다고 하더라고. 그 카리브해에 있는 섬인가? 카리브해에 있는 섬. 근데 그 북중미 카리브해는요, 내가 보기에는 퀴라소가 본선까지 올라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그 북중미 카리브해 예선 시스템이 코로나 때문에 바뀌어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경기를 못 치러가지고 그 FIFA 랭킹 기준으로 한 상위 5팀이 최종 예선을 직행을 했어요. FIFA 랭킹 상위 5팀이 최종 예선 직행을 하는 바람에 지난대에 본선을 나왔던 파나마다가 지금 예선 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야. 북중미 쪽은 그 1차 예선, 2차 예선으로, 1차 예선에서 6팀을 뽑고 그 2차 예선에서는 그 6팀끼리 서로 상대를 정해놓고 서로 서바이벌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진 팀들은 탈락하고 이긴 팀은 올라가요. 그래서 그렇게 1차 예선, 2차 예선에서 살아남은 3팀하고 직행해놓은 5팀하고 뛰는 거니까 게임이 안 되죠. 거기서 본선 티켓이 5장이 아닐걸요? 3장 반인가 4장 반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대륙간 플레이오프. 대륙간 플레이오프는 아시아, 오세아니아, 북중미 카리브해, 남미 중에서 각각 그 반장씩이 있죠. 대륙간 플레이오프가. 대진은 그때 가서 정해지죠. 그러니까 서로 태평양으로 그 플레이오프 이렇게 걸쳐 있는 거야. 태평양권이. 아, 4장 반? 근데 그래도 못 올라오겠다. 그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 만나서, 몰라. 근데 퀴라소가 대륙간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하겠어요. 근데 그 가능성이 높진 않아. 그 예전에 히링크가 중국 감독 맡을 때 그런 얘기 했대요. 중국은 개최국이 아니면 나올 실력이 안 된다. 그게 진짜 팩트가 돼버렸지. 그 2002년에 중국이 출전했던 이유는 그때는 개최국 스쿼드가 두 장이나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평소에 못 올라올 것 같은 나라들이 출전을 한 거야. 놀랍게도 이란이 떨어지고 그때. 2002년에 이란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이란 떨어지고 그때 사우디아라비아랑 중국이 올라온 거예요. 되게 놀랍게도. 그리고 이제 정혜성 코치도 지금 베트남의 클럽 감독이고, 그리고 김현태 코치가 지금 베트남의 골키퍼 코치로 따라갔어요. 그 다음에
그 압신고투비라고 이 기술 분석관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의 클럽 감독으로 있어. 근데 이 압신고투비가 그 이란 출신인가 봐. 그래서 이란 국대 감독도 했었대요. 어쨌든 대단해. 진짜 이 코칭 스태프들의 이력이 진짜 화려한데, 어쨌든 지금 코칭 스태프들 중에서도 베어백은 이 세상에 없죠. 베어백은 이 세상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 이제 두 명이 됐지. 베어백과 유상철 감독 두 분이 이제 역사 속에 이름만 남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원FC 구단 사장 겸 KFA 부회장까지 간 이영표 부회장. 대단해. 약 이제 프런트에 도전하고 있죠, 이분은. 이제 축구 행정에 도전하고 있는 이영표 부회장. KFA 부회장이면 진짜 엄청난 거다. 지금 그 이영표 부회장의 나이를 감안하면 진짜 엄청난 거예요. 커리어 진짜 빨리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구단 프런트 겸 축구 행정가까지 하는 거야. 하여간 진짜 대단하다. 하여간 이제 진짜 2002년 때 선수로 떴었던 사람들이 지금은 다 우리나라 축구계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야. 지금은 다 지도자 하고 있잖아. 그만큼 우리나라 그 축구 역사에 엄청난 그 각인을 남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쵸? 되게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뭔가 지금도 그런 기억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충격적인 거 하나 알려줄까요? 올해 수능을 보는 고3은요, 이 인물들을 기억을 못해요. 2003년생이거든. 올해 수능 보는 학생들이 2003년생이에요. 2002년 월드컵 때 생겨나서 2003년에 태어난 사람들이야. 월드컵 베이비들이에요. 월드컵 베이비들이 올해 수능을 보거든. 그래서 백신 빨리 맞는데요, 2003년생은. 그 수능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하기 전에 맞는데. 일정은 이따 확인해보고. 그래서 KFA에서 벌써 이 추모 사진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좋은 곳에서 정말 그 축구 경기 지켜보면서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게요. 네. 좀 중간에 약간 장례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얘기가 좀 샜는데, 정말 우리나라 스포츠 역사에서 정말 각인되는 인물 중한 분이잖아. 그래서 오늘 한번 다뤄본 거고요. 딱이 사진이 그거잖아요. 그 월드컵에서 골 넣고 셀레브레이션 하는 그 사진을 가져와서 이제 이 사진으로 기리네요. 그래서 네, 정말 멀티플레이어였던 유상철 전 감독, 정말 이제 우리 그때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정말 정말 뜨겁게 기억을 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내가 이번 주 수요일에, 원래 내가 방송을 좀 일찍 켜려고 했거든요? 수요일 원래 방송을 좀 일찍 켤 계획이었기 때문에, 목요일에 내가 얀센 백신 접종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전날 밤에 좀 방송을 좀 일찍 하고 자려고 했거든? 일단, 힘든 시기에 좀또 슬픈 소식을
이게 역사 컨텐츠를 하게 돼가지고,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의 정말 그 스포츠 역사에 되게 강렬하게 기뻤던 순간에 업적을 이뤄낸 한 분으로서, 이게 우리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걸 이제 잊지 않고 잘 기억해 주는 게 스포츠 고인 스타에 대해서는 그게 예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네, 축구 중계할 때올 거고요. 오늘 밤에는 또 다른 방송 할 거고. 네. 그래서 오늘 이게 사신 역사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